사실 아이스크림 맛있어? 어이씨. 오늘은 돌아가는 날. 10시 퇴실했고요. 이제 나고야역으로 가겠습니다. 과연 무료로 짐을 맡길 수 있을지. 나고야역에 왔는데 오늘이 주말이라 그런 건지 여기가 나고야역이라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약간 지하상가 음식점에 주선대가 많아요. 20분째 웨이팅 중. 배 안 고프죠, 근데? 네. 그냥 서 있는 게 싫어서 그렇지. 카레 키시맨, 미소 키시맨, 에비 오롯이. 에비 오롯이라 그러는데 새우를 갈았나? 썼는데. 아니, 카레 안 먹어볼래? 카레요? 특이한 맛이야. 칼국수 같은 거 면이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다. 차가워서 그런지 나니까 면이 더 탱탱해. 이거 카레 맛 아는 맛인데 맛있어. 왜 의사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다. 국물을 못 보겠습니다. 돈가스 먹을 때는 이때 미소 이거 장국 주잖아. 그거에 조금 더 진한 버전? 맞아. 막 와 이런 맛은 아니지만 라면 말고 이런 거 먹는 게 뭔가 경험해서 좋다. 한국이 좋으면 만족도 별 0.5개 올라가. 치침이 폭탄. 이 시침이 넣으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훨씬 좋다. 닭발이나 김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그치? 아마이 먹어. 아이스코히 아마이 먹어. 근데 뭔가 분위기는 딱 원하던 그런 분위기긴 한데. 완전 옛날 느낌. 다방. 응. 저 좀 엄청 뭔가 오래되고 맞아. 헌책방 느낌도 나면서. 이거는 커피랑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가 해서 500엔이다. 이것도 괜찮네. 어? 이렇게 해서 500엔이면 이거 완전 괜찮아. 빈통인데 왜 주신 거야? 시럽 빈통이랑 시럽 아 넣은 거야 이미. 그래? 어 이거 무당 아니었어? 어? 난 무당인데. 뭐지? 너 무당이라고? 꼴꼴꼴꼴꼴꼴꼴꼴꼴 다 흐리네 다 흐리죠. 잘하는 짓이다. 아 내가 집에서 카누 진하게 타먹는다. 빵상 뭐라고 하시는 거야? 아, 이시언이 이시언이 같이 사진 아 원, 투 하이 아리가또 아리가또 잘 봐 아리가또 아리가또 우리 걸로도 찍어? 원, 투 하이 아리가또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엄청 오래전에 지어졌는데 처음은 한국인이라고요? 100년이 됐고 건물 자체는 100년 됐고 되게 마지막에 뭔가 좀 더 기분 좋아진다. 갑자기 사진 찍자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타이틀 하나 달고 가는 거야. 어 맞아요. 최초의 한국인. 최초의 한국인. 저 카페 이름 이름 뭐야? 이름이 뭔데?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카페의 최초의 한국인 우리다. 뇌지 삼남매. 아까보다 사람 더 많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카라비스 이게 안에 만나까 미더 미더 이것도 아마이 아마이 됐네. 아마이 됐어. 달라.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이시 됐어. 어? 제일 맛있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 막아보면은 빠져나갈 수 있어. 근데 뭔가 그 사람이 과연? 와우. 야, 이 충격으로 저게 저렇게 됐다. 근데 저게 안 나오는 밑에, 구멍인 것 같아요. 밑에 막고 있어. 네, 안 나오는 구멍인 것 같아요. 이게 이쪽으로 밀리면은 각도가 맞는 거 아니죠? 뭐. 저거 31분. 에어포트. 아니야. 안녕, 재밌었어. 많이 고맙습니다. 통역해줘서 고마워. 왔다, 한국대. 잘했다.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아,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니 왜 다들 더 놀다 가시지 오늘 가시는 거야? 좀 더 놀다 가세요. 엄청 멋있으네 하고 뜯었는데 김이었어요. 이게 우리 걸로 치면은 그냥 회덮밥. 거품이 좀 꺼졌는데. 이번에 와서 우리 생맥주 먹었나? 생맥을 생맥을 병맥을 한번 먹고 마머니랑 하이볼 첫 생맥주 여기서 안 먹었으면 아주 후회할 뻔했네. 아예 생맥도 못 먹고 돌아갈 뻔했어. 와 이런 거 보면 좋아 좋아 사람들 좋아. 근데 뭔가 난 좀 귀찮은 거 플러스 그냥 그거 쪼개쪼개 먹기 싫어가지고 숟가락으로 팍팍 퍼먹는 생각을 했는데 젓가락이라서 맛있다. 찹찹찹찹. 밥 넣고, 내기도로 넣고, 외섭이 넣고. 공항에서 먹는 건데 가격 대비 더 되게 만족스러운 느낌이에요. 일단은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약간 맛이 없어도 용서해줄 마음이 있었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초밥임. 맞네. 지금 저랑 똑같은 가방을 누가 가져가신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은 모델인데 제 게 아닙니다. 남은 건 이거 하나인데 이거 가져갔어요. 내 거 아님. 가져간 사람이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 네네. 네, 조금. 맞지 시작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맞는 점 두 분 다 확인해 주세요. 아 네네. 네 저는 맞아요. 아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어쨌든 빨리 찾아서 다행이다. 혹시나 가져간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니 투자를 했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얼른 버스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추운데? 어떡하지? 나 패딩이 없는데 너무 추운데? 어쩌냐? 아 뭐 어떻게 되겠지?
어쨌든 이렇게 나고야 여행은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영하 1도 기준입니다. 나고야는 영상 15도였는데 보니까 여기는 18도 영하 8도? 영하 내일 영하 10도 내일 영하 10도 오늘 남편이 패딩 가지고 나와가지고 살았어요. 얼어 죽을 뻔했네.